마치고 우리는 다시 준으로 돌아왔다. 아, 다들 데이트하는데 난 데이트할 여자도 없고. 형, 난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그거예요. 뭔데? 아니, 어? 제주도를 뭐 삼다도라고 부르잖아요? 돌, 바람, 여자가 많다고. 에? 그런데? 여자가 그렇게 많은 제주도에 왜 내 여자는 없냐고. 야, 아, 진주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여자 타령이냐? 아, 진짜? 형, 정현춘님, 나 아직 아픈데. 아. 야, 야, 광수야. 아, 소개시켜줄게. 아, 진짜. 야! 아유, 그러지 말고 소개시켜줄게. 진짜? 알았어. 그래, 풀고. 어? 놀랬어? 준이야. 이제 가게 손님들도 많고 제법이다. 나 안 보여. 어, 강수야. 오랜만이네. 아, 누나. 아, 그럼 형이랑 둘이 얘기 나눠요. 어떻게 된 거야? 연락도 없이. 그냥 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. 믿는 거 아니죠? 미쳤어요? 밥 한 번 먹으려고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? 에이. 뭔가 있긴 있어. 설마. 형이랑 다시 잘해보려고 그런 거니까. 야, 순창에서 가져온 고추장 어딨냐? 뭐, 거기 뭐 어디 있겠죠? 아, 근데 어떤 요리 해줄게요? 한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해야지. 가장 좋아하는 게 뭔데요? 있어, 그런 거. 있어, 그런 거. 싶은 거 맞지? 야, 요즘 안 그래도 계속 느끼한 것만 먹어서 이렇게 칼칼한 음식이 땡겼는데. 먹어봐. 좀 뜨거울 거야. 아, 야! 아, 뜨거워. 내가 뜨겁다고 했잖아.
넌 어쩜 이렇게 한결같냐? 준아, 아직 안 됐어? 나 배고파. 잠깐만 기다려봐. 다 됐나요? 잠깐만요. 자, 갑니다. 드디어. 자, 열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이야, 야, 진짜 맛있겠다. 맛있다. 야, 천천히 좀 먹어. 으유, 바보야. 임차장 다 되겠다. 뜨겁지? 원래 김치찌개는 이렇게 제일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 거거든. 맛은 어때? 맛있긴 한데 조금 더 푹 끓이면 완벽할 것 같아. 그래? 조금만 더 푹 끓이면 맛있겠다. 이제 너도 그만 좀 먹어. 알겠어. 먹어볼까? 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지? 역시 네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. 에이, 그게 무슨 소리야. 진짜야. 근데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비결이 뭐야? 비결? 가까이 와봐. 가까이? 네. 더 가까이 와봐. 더 가까이? 뭐냐면 김치가 맛있어야 돼. 야, 그건 나도 알겠다. 그 다음 중요한 건 비율이야. 비율? 응. 김치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. 김치랑 물이랑 1:1 비율로 하면 돼. 1:1? 그렇구나. 나도 나중에 다음에 그렇게 해 먹어봐야지. 아, 근데 준이야, 너는 김치찌개가 왜 좋아? 맛있으니까?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? 나는 김치찌개만 보면 너 생각날 것 같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, 그냥 너가 좋아하니까. 암튼 넌 다음에 엄청 유명한 요리사가 될 거야. 진짜로? 응, 진짜. 진짜로? 그래. 진짜로? 진짜. 너 그때도 나 이렇게 맨날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줘야 돼. 아, 당연하지. 맨날 끓여줄게. 약속해. 약속? 약속. 약속했다. 응, 복사. 복사. 됐어. 이제 솔직히 말해봐. 응?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왜 왔는지. 김치찌개 먹으러 온 건 아닐 거 아니야. 아, 실은 내가 이번에 K-푸드 특집 기사를 하나 맡게 됐거든. 제주에서 찾은 퓨전 한식. 너랑 꼭 같이 하고 싶어서. 제주에서 찾은 퓨전 한식? 너 은근히 스타 셰프로 인기 많더라. 그래서 너랑 같이 이번 특집 기사 하면 어떨까 싶어서. 스타의 하루를 담고 퓨전 한식 준비하는 것도 담고 그리고 요리도 소개하고 그러는 건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그럼 우리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야? 응. 왜? 싫어? 아,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 그런 게 아니면 뭐?
아니, 잘 부탁한다고. 내가 잘 부탁해야지. 오랜만에 제주도 오니까 어때? 좋아. 고3 때까지 살았었으니까. 서울은 이상하게 아직도 낯설어. 공기도 다르고 바다도 없고. 나도 없고? 그래. 그렇다 치자. 나는 제주에서 요리사로. 넌 서울에서 기자로. 그래도 우리 나름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? 그런가. 준아. 응? 나 그냥 다시 제주 내려와서 너 옆에서 살까? 뭐? 농담이야. 근데 나 가끔 제주 내려왔었어. 작년 이맘쯤에도 왔었는데. 그땐 줌 레스토랑도 닫혀있을 때였지만. 그냥 혼자 왔다가 그냥 보고 갔어. 내일은 우리 시장부터 가야 돼. 거기서 재료 사고 그런 거 하나하나 더 담아야 돼서. 그래? 그럼 우리 예전에 자주 갔던 그 시장 갈까? 그래. 나 먼저 들어가 볼게. 그래. 내일 보자. 너 가는 거 보고. 아니야. 너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. 먼저 들어가. 그래. 조심히 가. 맛있어요. 근데 성준아, 넌 이 섬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? 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가 될 거야. 그럼 나도 맛있는 요리 해줄 거야? 그럼 당연하지. 약속?